이슈 오늘입니다. 오늘은요, 안동 출신 동화 작가 고 권정생 선생의 귀천 1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. 강아지똥, 몽실언니, 엄마까투리 참 많은 명작을 남기신 분이죠. 그래서 권정생 동화나라 최윤환 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관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이 고 권정생 선생님의 귀천 14주기였는데 비가 계속 와서 추모식이 좀 어떻게 잘 진행이 됐나요? 예, 뭐 그래도 실내에서 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정식을 해서 방역수칙을 지키고 그러면 그 대신에 공연이나 이런 행사들은 많이 축소를 했고요. 네. 다만 내일이 5.18이라서 뭐 권정생 선생님이 88년에 안동문학지에 소개한 그 경상도 보리문둥이가 광주 조천의 군에게라는 시를 낭송하는 걸로 행사를 그 공연을 대신했고요. 네. 그리고 2부에서는 제12회 권정생 문학상 수상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재단 관계자하고 문학상 수상자 네. 이렇게 조촐하게 한 30여 명 모여서 있습니다.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30여 명 분들만 이렇게 모아서 조촐하게 진행이 된 건데요. 권정생 선생님의 신간도서 헌정식도 있었다고요. 예.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는 늘 그렇지 않습니까? 그죠? 그 보면 작품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뭐 대단한 영웅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네. 우리 이웃에 있는 어린이, 이웃, 그리고 장애인, 노인 뭐 이런 거지들처럼 힘없고 약한 주인공들이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원래 나온 네 책이 네 가지인데요. 동시가 한 가지 있습니다. 동시는 이 땅의 꽃들아는 우리가 지금 분단됐는지도 반세기가 넘었는데 네. 휴전선에 있는 한 늙은 소나무가 분단을 안타까워하는 그 동시 그림 동시집 한 권 있고요. 네. 그리고 눈이 내리는 여름 그리고 들국화 고객길은 그 요즘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노동에 대한 현장에 대한 산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의 눈으로 보는 들국화 고객길 같은 것도 있었고요. 네. 그리고 가장 재밌는 거는 짱군의 꽃밭 소동입니다. 이 책은 지금 우리 미얀마를 뭐 겨냥한 책 같아요. 네. 마치 네. 꽃밭에 도둑이 들어서 꽃을 훔쳐가는 내용인데요. 그 도둑은 군부 독재를 나타내고요. 고추들이 거기서 도둑으로부터 항거하는 그래서 탈출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 네 권을 어제 헌정했습니다. 참 아이들을 위한 책이라고 해서 단순히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 문제까지 모두 다 담아서 그걸 또 쉽게 풀이하고 아이들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우리 권정생 선생님은 책은 늘 그렇습니다. 어른과 아이가 같이 읽으면서 네. 느낌을 공유하고 네. 토론하고 이런 책이죠. 그러면 더욱 깊은 울림을 주는 책들입니다. 아이들도 또 엄마하고 같이 읽으면서 부모님하고도 읽으면서 더 많은 것들을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12회째를 맞았어요. 권정생 문학상. 오늘 수여식이 있었는데 올해 수상작이 진형민 작가의 곰의 부탁이라는 작품이라고요. 예. 사실 이 곰의 부탁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재단 관계자들이. 왜냐하면 이 진형민 작가와 권정생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문학 세계와 또 삶이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담화 과정에 대한 애정들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권정생 선생님도 굉장히 기뻐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 책을 쓰시는 진행민 작가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책 내용에는 4.16 세월호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. 네. 다만 바닷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느낌을 적었는 건데요. 이 책을 쓰면서 권정생 선생님은 늘 동화를 쓸 때 유언처럼 쓰셨거든요. 네.
온몸으로 쓰셨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. 함께 살아남는 일이 이토록 어렵다면 그 많은 공부와 배움들이 무슨 소용일까요? 어설픈 위로도 섣부른 희망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어 나는 숨죽여 소설을 씁니다. 그리고 굉장히 좀 죽음에 대한 건데 권정생 선생님의 이 사회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하면서 접근해가는 네. 곰의 부탁도 죽음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가볍게 접근한 그런 책이어서 원래 수상식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참 이 코로나19 시대에 모두가 다 힘든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또 어설픈 위로도 섣부른 희망도 참에 입에 담을 수 없어서 숨죽여 소설을 씁니다. 이 말이 정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오네요. 예, 그렇죠. 참 권자 선생님하고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동 문화가지만 참 청빈한 삶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. 또 소박한 삶도 사셨고요.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. 권정생 선생님이 10억여 원을 현금을 남기셨거든요. 네. 그 현금을 뭐 북녘 어린이들인데 분쟁 지역의 아이들인데 쓰라라고 남기셨는데 네. 그렇게 돈이 많으셨지만 늘 한 달에 5만 원이면 조금 부족하고 10만 원이면 남는다 하는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사셨죠. 네. 그 보면 결코 가난한 분은 아니셨죠. 네. 검소하게 사셨고. 네, 뭐 인세가 또, 1억 5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예, 예. 지금도 뭐 꾸준히 지난해는 1억 6천이 나왔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뭐 가난하신 분은 아니죠. 그런 다만 청빈하고 검소하게 사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늘 병마에 시달렸거든요. 네. 소변 주머니를 차고 온몸으로 동화를 쓰셨지만 그러나 병약하지만 정신은 굉장히 강건한 분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. 네. 그는 자꾸 광주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80년 신군부 시절에 80년 겨울에 글 쓰는 걸 공부하겠다고 낯선 청년이 집에 찾아왔습니다. 네. 그 낯선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은 광주에 대한 얘기는 일절 물은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한 상태죠. 네. 상태인데 권선생님 딱 찾아서 선생님 나는 어디 어디 사는 누군데 동화를 글을 쓰는 걸 배우고 싶습니다. 이러니까 선생님이 대뜸 지금 광주에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.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. 이거 알고 있느냐. 그게 모른다 이러니까 그럼 같이 가자 이러면서 그 당시에 안동에 있는 그 가톨릭 농민회의 총무가 광주에 관련된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일도 있었거든요. 네네. 80년 9월에 있었는데 그 겨울 방학 때 이 청년을 데리고 가서 해상 건종대 의장인데 소개시키면서 광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라.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강건하신 분이죠. 정신적으로는.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. 권정생 선생님은 몸이 약하셔서 직접 혁명가처럼 뛰어들지는 못했지만 필로서 늘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혁명가였다. 네. 이렇게 말씀하시고요. 그 늘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찾아가고자 전화를 드리면 선생님 오지 마세요. 오지 마세요. 이렇게 해서 마치 은둔자처럼 생각하셨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. 주변의 아이들이 늘 찾아가서 방학 숙제를 같이 해주세요. 또 뭐 글 쓰는 거 도와주세요. 옛날 얘기해 주세요. 그래서 아이들이나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인데는 늘 포근하게 안아주고 넉넉하신 분인데 다만 양복을 입고 타이를 메고 잘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하고는 늘 거리를 두고 사셨던 분입니다. 네. 예. 참 선생님께서 남긴 작품들도 많잖아요. 뭐 강아지동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책들이 많아서 80여 권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지금은 또 권정생 어린이 문화재단 또 동화나라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운영 중에 계신 거잖아요. 예. 네네. 이 어린이 문화재단 동화나라는 어떤 곳인가요?
권정생 선생님이 사실 살아계셨으면 이런 공간을 했는 거 아마 혼내지 않을까. 아, 네. 우리 재단 관계자들도 아, 많은 호통을 치셨을 것 같아. 왜요?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늘 자신을 위한 어떤 기념관이나 문학관을 짓는 거를 꺼려하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. 네. 예, 그렇죠. 봐요.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네. 아, 차라리 문학관을 짓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와서 웃고 떠드는 늘 선생님이 사랑해 맞이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. 그게 아이들이 있는데 권선생님이 원하시는 전쟁 없는 세상, 평화 통일, 뭐 이런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다 고귀하게 생각하는 그 인본 사상 이런 것들을 삶의 교육장으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동아나라를 만들었습니다. 네. 동아나라를 만들어서 지금 1년에 한 6천 명 정도가 방문하고 네. 있습니다. 참 또 북녘의 어린이 도우라는 뜻도 지금 계속해서 예, 예. 이어가고 계시죠. 예, 지금 매년 그 북한에는 권정생 선생님도 온몸이 아프셨는데 계력이셨거든요. 네. 계력이 온몸 전신계획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소변을 볼 수 없고 옆구리를 소변을 받아내셨기 때문에 네. 북한의 진성 계력 환자들인데 의약품 지원 사업하고요. 네. 한경북도 온성지구에 있는 유치원에 빵과 콩우유를 보내주는 사업 네. 그리고 미얀마, 태국, 레바논 등 분쟁 지역의 교육 사업 등에 연 2억 5천 정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. 네. 5월이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. 어린이의 날도 있었는데 고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일깨우는 그런 달이 되면 또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권정생 동화나라 최용관 관장이었습니다.